그런가? 저는 그냥 보고 같이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그런 거 맞추는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꺼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네. 니콜 씨 오늘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일은 근데 되게 이렇게 밝네요. 저요? 예. 네. 처음 뵈서 그런지 몰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되게 긍정적이시고 에너지가 예, 네, 그러려고 노력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계속 원래 펴는 게 되게 밝아요? 밝아요? 저는 제가 네 그렇대요. 아 이게 긍정의 네. 에너지? 네 그렇대요. 오, 같이 있으면 되게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니콜 씨와 소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사마님께서 아 진짜 귀엽다 크크 숨길 수 없는 귀여움 크크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네. SNL 나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SNL도 좀 세다. 그렇죠. 자 스타 골든벨 이후로 니콜 씨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 자 여러분들이 니콜 씨에게 자. 궁금하신 점 올리죠. 어떤 거 봤어요? 니콜 언니 마녀사냥 SNL 안 돼요. 지켜주려고. 왜냐면 좀 이렇게 독한 프로그램이니까. 야식 먹을 때 어떤 야식 제일 좋아해요? 떡볶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떡볶이에 뭐 뭐 순대 찍어 먹든 김밥 찍어 먹든 떡볶이를 좋아해요. 아니면 요즘 최근에는 저희 회사 근처에 조개찜이랑 조개탕 있는데요.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같이 가서 떡볶이랑 조개찜 먹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가면 니코 씨가 좀 쏩니까? 제가 쏩니까? 아니 사실 다른 거 쏜 거 있는데 아직 조개 씨 아니 다른 거 쏜 적 있는데 조개찜을 아직 안 써서 제가. 쏠 순 있어요. 네. 자, 5위까지 올라갔고요. 네, 1위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말이죠. 떡볶이 급 훈훈하다. 어느 떡볶이 좋아하세요? 라는 의견도 있네요. 지금 어디 다른 떡볶이 뭐 모델하고 있는 거 없죠? 아, 저 모델 막 하는 거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뭐 저요? 조폭도 있고 조수도 있고 뭐. 저 엽기랑요. 엽기. 조개찜집 떡볶이 좋아요. 아, 해물 떡볶이를 또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엽기 좋아요. 치즈 샥샥샥 늘어나면서. 아, 이게 몇 개는 좀 흘려야겠구나. 니코 씨가 하는 말 중에 다양한 말들이 있네요. 샥샥샥 이런 거는 네,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나가는 말로 요즘에 영화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영화 많이 보셨어요? 저 요즘 그냥 텔레비에서 이제 조금씩 많이 나오잖아요 시리즈. 그래서 막 트와일라이트나 2012년이든지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뭐 감시자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화 채널들. 아직 영화관 마지막 강계 명량을 보러 갔을 때고요. 네. 어떤 영화가 지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요? 마지막에 본 게 명량이어서 네. 명량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다. 네. 우리 니코 씨도 이제 영화 쪽 스크린 쪽 네. 추후에 시간이 많잖아요. 네? 네. 시간이 많잖아요. 혹시 욕심나거나 아직은 좀 아직은 좀? 네? 이게 좀 아니 이제 영어 역할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아 저는... 보니까 그 제이파 박재범 씨도 영화 네. 영어 쓰는 역할로 몇 번 출연했더라고요 보니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진짜 불러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세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있을지도 몰라요. 보니까 이게 저도 불러주세요. 어딜지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3위까지 올라갑니다. 네이버 3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니콜 씨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위까지 갈 수 있도록 네이버에 또 기사도 많이 떴다고 하네요. 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춤 안무 영상 유튜브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거 괜찮아요? 아니요 안 친해요. 친하진 않아요. 어셔 네. 친하진 않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3개 집어먹고 15,000원에 3봉지 3봉지 구했어요. 3봉지 진짜로 맛있어요? 저는 그냥 처음 먹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막 뭔가 첫 번째 처음에 그 달콤한 맛이 좋긴 좋아요. 근데 끝 마무리는 감자더라고요. 네. 끝 마무리가 감자여서 그래서 허니콜 버터칩을 주신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네. 말해도 돼요? 아 그럼요. 혜빈양 아니 전국의 혜빈양이 42,000명이 넘어요. 예. 아니 뭐 예. 자 혜빈양 너무 고맙습니다. 다 먹었다는 거 인증했어요. 허니콜 버터칩을 야 그렇습니다. 야 지금 실시간으로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 거예요. 우리 지금 2시, 뭐지, 몇 시죠? 3시 38분이라 우리 존경에 맞이 않는 컬투 선배님들이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 검색어보다 저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니코시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니코시 지금 3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안무가요. 네. 어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원샷을 받는다고 하나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니코시 많이 비치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안무에 신경을 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 파트만 좀 잡을 때 되게 열심히 하면 이쁘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라기보다 거기 제일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각도든 라인이나 표정이나 이뻐 보여야 되니까 좀 최대한 라인 안무 춤출 때 안무 선을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라이브 하면서 연습을 그렇게 해놓으면 방송에서 막상 하면 조금 떨리고 부족해져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좀 선들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이 정말 그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네. 예, 그 아름다움. 뭐한 거예요? 그래요. 평소에도 그런 걸 좀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냐고 아까 네. 걸어올 때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캣워킹이라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걸어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워킹이 안 좋아서 많이 배웠었어요. 평소에 좀 걷는 거를 잠깐 이렇게 걷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가서 한번 벽 찍고 와주시면 평소에 진짜 걷듯이 예 네. 보세요. 아, 그 평소에요? 과자 드리고 예. 네. 예, 네, 아까 저한테 원래 걸어 아까 되게 요염하게 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그래 이거 그래 야 이거 평소에도 이거 예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요. 어마어마하게 그 와중에 뒤에 계신 분도 혹시 연습생인가요? 네 안무 팀이에요. 네 아니 너무 잘 생기고 예쁘더라고요 또. 부를까요? 아니 나는 또 뭐 그렇습니다. 자 검색어 많이 또 해주고 계시고 니코씨를 사랑해주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계십니다. 아, 니코씨가 또 감사 인사 우선 검색어 아직 1위는 아니지만 3위더라도 와우. 감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고 네.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방송이 정말 처음인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 되면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실시간 검색어 3위? 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화보 촬영 언제예요 실장님? 몰라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야? 수요일 수목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뭐 내가 꼭 가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한번 조율 한번 해보세요. 네 조율 한번만. 아 혹시 화보 촬영할 때 저희가 생방송 가면 좀 부담되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멀리서 저희는 멀리 슥 볼게요 이렇게. 확실히 멀리서요? 애매하게 가까이서 볼게요. 좀 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유 너무 좋네. 저는 사실 니코 씨 만난다기 하기 전에 좀 걱정을 한 게 아무래도 진짜 탑이니까 예 그래요 탑이니까 어렵지 좀. 아 근데 그냥 개그우먼 후배 같아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너무 편하고 몸만 이제 못 알아먹겠고 너무 좋아요. 말인지 왜 못 알아먹어요? 제가 가는 기가 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니콜 너무 귀엽다. 편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LCD 잠깐 돌려드리고 다시 한번 네. 시청자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지금 각도는 저희가 기존 연애정보 프로그램 각도고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Hello. 제가 니콜 씨에게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용주야 안녕? Hi. 안녕하세요. 성격이 털털해서 좋음. 좋아요. 감사합니다. 입이 너무 이쁜 듯. 아 그래요? 콜찡. 요즘에 혹시 고민 있어요? 저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없답니다. 네. 웃는 게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자 화장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좀 했어요. 자. 세워야죠.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고민인가요? 아니요 저 떡볶이 그래도 가끔 먹어요.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요. 실제로 소심한가요? 네 엄청 많이 뒤끝이 좀 있어요. 최군님한테 입냄새 안 나요? 네? 뭐라고요? 최군님한테 입냄새 안 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킨 혹시 좋아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네.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최군 첫인상 어때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외모는 어때요? 거기 진짜 나와요, 질문이? 네. 읽고 있는 거예요. 외모요? 10점 만점에 몇 점? 7?
7점! 와, 올라오고 있고요. 이마가 너무 이뻐요. 어, 되게 빨리, 리액션이 되게 빨리 나오네요. 예. 자, 그리고, 아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형은 아까 얘기했고요. 배려하는 남자. 네. 예, 올라가고요. 데뷔하고 나서, 솔로하고 나서, 혹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반가웠던 친구 있나요? 어, 제가 사실 지금, 네. 네. 어, 지금 시기에 제가 원래 친한 분들이 안 계셔서 아~ 제 친구들이 어. 네 그래서 요즘 살짝 외로워요. 어, 아 그러면 네. 대기실 같은 데서 이렇게 선 지금 선배님들이 많아요 아니면 후배님들이 많아요? 오히려 좀 후배님들이 아이고. 더 많아요. 그럼 후배님들 네. 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 봤던 후배님들 중에서 어, 여자면 걸그룹이 어 너무 예쁘더라. 아 저 마마무가 너무 좋았어요. 마마무? 네 마마무 분들이 어. 너무 멋있고 네. 네 인사마저 이렇게 화운하고 어. 그래서 되게 멋있어서 정말 네.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착한 니콜 씨의 인성 덕분일까요? 네이버 검색 2위까지 올라갑니다. 이야 열애설을 열애설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2위까지. 누가 보면 니콜이랑 사귀는지 알겠네. 그게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방송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 요즘에 보면은 진짜 지금 여성 솔로는 지금 니콜 씨가 유일한가요? 지금 활동하는 사람 중에 여성 솔로 저밖에 어. 없어요 지금? 거의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어제 네. 새로 컴백하신 데뷔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솔로면 조금 좀 네.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좀 외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네, 있고 그러면 좀 이제 대기실에서 좀 들 그냥 붕 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원래 올... 맨날 정신 없고 막 수다 떨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좀 안무팀 언니 오빠들이랑 더 자주 놀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가 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 2위까지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고요. 살았다 살았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벌써 3시부터 했는데 3시 45분이 됐어요. 시간이 벌써 뭐 50분여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고요. 실시간으로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유랑도 아직 친해요?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연락하고 지내요. 아, 그래요? 네. 이야, 좋습니다. 아이유 씨가 가까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고 대인관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유 씨는 동생이죠? 네. 네 어떤 동생일까요? 되게 싹싹하고 항상 좀 생각이 항상 만날 때마다 항상 뭐지 밥 먹거나 이럴 때 항상 저 막 되게 뭐라 어떻게 말하지? 언니처럼 오히려 뭔가 친근하게. 되게 언니 같은 동생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바쁜 와중에도 제 생일 파티도 와줬었고요. 막 작년이었나 그랬었거든요. 생일이 언제? 10월 7일. 7일. 네. 올해는 생일 파티 안 했는데 막 생일 파티 당시에는 와주기도 하고 막 되게 기억력도 좋아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되게 좀 네 그만큼 좀 깊은 친구인 것 같아요. 올해는 왜 생일 파티 못했어요? 제가 바빠서 사실 생일이 그닥 와닿지 않았어요. 생일이라는 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 데뷔 날이 또 제2의 생일이 아닐까. 내년에는 이제 하셔야죠. 네, 해야죠. 그때는 누구 혹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싶어요? 네. 아마 우리 네. 91년생 친구들도 오랜만에 모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87년생은 안 부를 거예요? 아, 오빠요? 아니요? 아니야. 87년생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빅뱅의 탑이랑 동창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겼죠? 아, 예. 네. 이승기보다 동생. 승기 형. 많이 좀 당황스럽나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몇 살 같아요, 보였어요? 86? 어 진짜로? 오, 네, 86. 네. 그래, 이게 니콜 양이 순수하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뭐 40살 같다 그러고 무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검색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쯤에서 니콜 양만 가능하다면, 네. 비록 아직 1위는 찍지 못했지만. 혹시 저희 마마 네. 간단하게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팬분들을 위해서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보여드리죠. 진짜로? 네 여기 여기죠. 네. 아 진짜로? 네, 네, 네. 아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네. 니콜 양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너무나 좋아서 감사해서 마음으로 예, 마마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멜론에서 엠넷에서 벅스에서 아 너무 많다. 그냥 멜론에서만 마마 많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그리고 통화 연결음 많이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SNS가 곧 더 큰 홍보입니다. 여러분들 아 어디가 백이 났나요? 백이 어디가 났죠? 백이? 네. 이게 나왔는데 네. 너무 많으셔서. 아 너무 많으셔서. 혹시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댄서분들이 혹시 다. 다. 이쪽에서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쪽에. 아 이쪽에서. 네. 그럼 뒤에 좀 짐을 좀 치워드릴게요. 네. 아 근데 죄송해요. 아이 피곤하시고 좀 그럴 텐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세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이 니콘 씨 너무 착하다. 아. 아.